올해 상반기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이 코로나의 확산에 물동량은 감소했지만 선복 조절과 비용 절감 운임 상승 등으로 호성적을 거뒀습니다. HMM의 2분기 영업이익은 1,3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4월부터 시작한 디얼라이언스 활동과 세계 최대 24,000 TEU급 컨테이너선 투입 등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양민해운은 25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북미 항로 운임이 급등하자 중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주요 컨테이너 선사에게 중국, 미국 항로 컨테이너 운임을 인상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당국 요청에 화답해 코스코는 15일로 예정했던 북미 항로 운임 인상을 취소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예선료 인상을 놓고 선사와 예선업체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소형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이 많이 드나드는 대선항에서 양측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예선사들은 지난해부터 할인율을 선사 구분하지 않고 35%로 통일하면서 운임 인상을 꾀했습니다. 동해항에서도 예선업체들이 도선점 변경을 이유로 예선 사용시간을 늘려 사용자 측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왈리니우스라인의 계열사인 선박관리업체 왈레니우스머리는 풍력을 주요 동력원으로 하는 7,000대급 자동차 운반선 오션버드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오션버드는 길이 200m, 폭 40m의 32,000톤급 자동차 운반선으로 환경 성능이 뛰어난 점이 특징이며 디젤 엔진을 장착한 기존 선박과 비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장금 상선과 범진 상훈이 선원들의 코로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를 대량 공급했습니다. 전국 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6일 두 회사에서 마스크 50만 장을 개부받는 전달식을 부산 마린센터 3층 회의장에서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선원 노련 청태길 위원장은 장금 상선과 범진 상훈의 마스크 기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 교류 확대의 출발점이 된 카페리 항로가 지난 15일 개설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중 합작 선사인 위동항로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하기 전인 1990년 이날 8,400톤급 카페리선 골든 브리지호를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를 연결하는 해상 항로에 취항했습니다. 30년 새 이용객은 200만 명, 수송 화물은 60만 TEU를 돌파했습니다. HMM이 24,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모두 아시아 유럽 항로에 투입하며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지난 4월 HMM 아르시라스호를 시작으로 약 5개월 동안 대우조선 해양에서 7척, 삼성중공업에서 5척 등 총 12척을 인도받았습니다. HMM은 잃어버린 글로벌 핵심 항로를 완벽하게 복원해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